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매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신통할 쪽집게 미리 보는 출구조사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 김남기 박사님, 이 대부분 정당들이 지역구 공천에 의해서 이 비례대표 공천까지 끝냈습니다. 네. 아,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인데 뭐 업문어? 업문어라는 얘기도 쏙 들어갔고요. 자, 조국 혁신당 이 출연으로 이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네, 비례대표는 순서가, 순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이제 비례 전문 정당들이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이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후보들을 좀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양당, 거대 양당은 당원들의 참여가 좀 제한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의석이 전무하고 네네. 반대로 민주당은 TK에 단 한 석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당의 그 가능한 의석의 상당 부분을 그 지역에 할애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네. 총선 뭐 전략 차원에서도 그 비례의 이제 대표들이 나중에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역구로 나갈 수 있고 또는 기초단체 뭐 장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요즘 또 진보 진영에서는 관심이 높은 이 여론조사 곧 자, 작년 10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맞춰서 가장 정확한 조사로 알려졌는데 이 돈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이 박사님 진짜 여론조사 이 비싼 게 정말 정확한가요? 네. 뭐 조사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이라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들인 조사가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분석입니다. 아마 실제 선거 결과가 보시면 진교훈 후보가 56.5,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가 39.4로 17.2%포인트 차이였죠.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로는 43.4 그리고 27.4, 16%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근접한 결과였다. 격차가. 네.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확한 조사라 이런 평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조사였기 때문에 무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23.4% 정도 됐는데요. 그 무응답을 제거하고 환산을 해보면 58.8대 37.1로 그 득표율 차이가 21.7%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네. 예측을 한 건데요. 그 흔히 얘기하는 거 바닥 민심을 네. 뭐 이전 총선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어떤 감에 의해서. 20대 총선의 강서구 갑을병 이제 평균을 냈더니 56%, 38.8% 이렇게 나왔습니다. 17.2% 차이죠. 어찌 보면 예 감으로 한 건데 간단한 통계만 가지고도 감으로도 이런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여론조사의 경험과 정보가 더해지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라는 것도 따지고 이제 모든 여론조사 그리고 데이터를 종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자, 지난주 갤럽 이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도가 이전 조사에 비해서 15%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완전히 이 출렁거렸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는 서울 지역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 자, 김남기 박사님 이거는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서울에서 5% 가까이 졌고요. 뭐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 단위 조사에서 서울 지역은 지역만 놓고 보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14% 포인트까지 사실 오차 범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놓고 올랐다 내렸다를 이제 판단하는 것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서울 지역은 그 과거에 그렇게 이제 패했던 이유가 부동산 이슈가 주요한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그 이슈들이 많이 이제 잠잠해졌고 반대로 물가 상승 같은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수도권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뭐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상당히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권 심판론 서울에서 유효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금주에 이 미리 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차트 올려주시죠. 네. 민주당 179석 대 국민의힘 100석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100석 붕괴가 눈앞에 왔군요. 야, 세부적으로 보면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 168석, 그리고 국민의힘 84석, 그리고 진보당과 무소속이 각각 한 석씩입니다. 비례대표는 이 민주연합 네, 11석인가요? 네. 그리고 국민의미래 16석, 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3석, 그리고 새로운 미래 2석, 그리고 소명길 신당 2석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2석 얻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보다 민주당 5석이 늘었고요. 국민의힘 10석이나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민주당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지역구 예상 의석수를 130석에서 140석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와 비교하면 이 비례 13석 정도를 포함해도 겨우 이 과반을 넘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은 이 180석이 참 홀딱 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야, 골프나 이 선거나 고개 쳐들면 뭐 진다는 얘기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 어떠십니까? 예, 정당은 뭐 자신의 유불리를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가능한 한 정확히 이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권자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1석, 자, 과반의 위기론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제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200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극적인 투표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200석이 안 되면 180석도 별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결정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의 목표는 범야권의 200석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희망 저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전망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제가 여러 이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미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총선보다 지표상으로 더 나쁜 상황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조만간 100석이 무너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민주당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가져와야 될 지역구 이렇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반면에 꼭 지켜야 될 곳 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민주당이 더 가져올 곳은 서울 용산을 포함해서 한 20곳 정도가 되고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은 서울의 동작을 포함해서 7곳 정도입니다. 지난 총선보다 5% 정도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은 민주당 지역구만 해서 180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경기 분당을 반드시 수성해야 되겠고요. 서울 용산 저기 정말 갖고 와야 됩니다. 이 송파구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인천 중 강화 옹진 강화가 좀 어렵고 옹진도 좀 어렵긴 한데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자, 저렇게 조금만 다 가져오면 180석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구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도 참 여론조사 통한 미리 보는 출구조사 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분발하면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발이 또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 가져봅니다. 자,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